네가 오늘 건 조금 어렵다 했는데 잘했구만. 열심히 연습했군요. 알겠습니다. 태연이 C의 4 하기로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기억에 여섯 문장인데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을까요? 가볼까요? 오케이. 넌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아이고 7살이야. I'm 7 years old. 그렇지. I'm 7 years old. 이번엔 I'm 이런 부분 잘 썼어. 안 틀리고. I'm 7 years old. 이거 7도 잘 썼네요. 조금 헷갈리긴 했는 것 같아. 막 이걸까 저걸까 막 했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잘 썼네. 고쳐서. I'm 7 years old. 오케이.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I'm 4 years old. I'm 4 years old. 4도 막 고민하다가 잘 썼어. I'm 4 years old. 오케이.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이번엔 9살이야. I'm 9 years old. I'm 9 years old. I'm 9 years old.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8이 뭐지? 8? 8. 8. 어떻게 쓰면 되죠? Very good. 그 다음에 둘이 뭐죠? 둘? 2. 2 어떻게 쓰면 될까요? 오케이. 이러면 이거는 토우야, 토우. 토우. 오케이? 자, 투는 요렇게 써야 돼. 투. 알겠습니까? 투. 그 다음에 삼은 뭐죠? 삼. 쓰리. 어떻게 쓰면 되죠? 그렇지. R. Very good. 3. 3이에요. 오케이. 다 잘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에 year에 대해 설명 좀 할게. 자, 혹시 채빈이 Happy New Year 이런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Happy New Year 이거는 행복한 새 해가 되세요 이 뜻이거든. Happy 행복한 new 새로운 year가 해. 해가 뭔지 알아? 지금은 그치 이거잖아. 2020년이잖아. 그치. 이게 year란 뜻이야. 그러니까 해 년도를 year. 그래서 뭐 how old 의 뜻은 얼마나 나이 들었니 랄때 물어보는 거예요. old가 old의 뜻이 뭐예요? 나이가 든. 나이가 아니고 나이 든이란 어떤 시야? 나이 든. 그러니까 how는 얼마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how나 old 해졌니, 얼마나 old하니. 누구는 are you 하니까 뭐 하는 느낌 들어요? 그쵸. You are 하고 다르죠. 그쵸. Are you? I'm은 뭐의 줄임말이다. I am. 그치. 그러니까 나는 7 years old 이다. be동사라 하죠. MR is. 그쵸. 오케이. 뭐 나머지 다잘 확인했습니다. 잘했고요. 자, 패드 받아가시고요. 그건 또, 그렇지. 오케이. 자, 보자. 아, 오늘 복하지? 네.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 예, 여기서 찾을 수 있겠어요? 방법은 똑같은데? 응. 혹시 못 찾겠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